자, 이번 과에서는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투부정사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. 주어 더하기 불완전타 동사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목적격 보호로 이루어진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이때 부정의 경우 not이 투부정사 앞에 선행됩니다. 목적격 보호를 명사절로 변경할 경우 advise, demand, insist, suggest, order, command 등의 동사는 should 조동사와 항상 같이 쓰입니다.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예시문입니다. My mother insisted that I should marry her. 우리 엄마는 내가 그녀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자, marry라는 동사 원형을 쓴 이유는 앞에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이죠. 주절이 과거일지라도 종속절이 동사 원형을 쓰인 이유는 바로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두 번째 예시문입니다. My father demanded that I should not marry her. 우리 아버지는 내가 그녀와 결혼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셨다. 주장, 요구, 명령, 제안, 추천, 권고하는 동사가 주절에 나와 있는 경우 대절 뒤에는 should를 써야 하는데요. should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should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바로 not이 나올 때죠. not이 나올 때는 should를 생략하지 않습니다. 이 점에 주의합니다. 자,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투부정사 예시를 보겠습니다. The nurse insisted the patient not to drink soda. 자, 소다라는 건 탄산음료죠. 그 간호사는 환자에게 탄산음료를 마시지 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투부정사 앞에 not 쓴 거 잘 보세요. The nurse insisted that the patient should not drink soda. 환자가 소다를 먹으면 안 된다. 탄산수를 먹으면 안 된다. 라고 간호사가 주장했습니다. 주절 동사에 주장, 요구, 명령, 제안, 추천, 권고하는 동사가 나오면은 대처 속에 that, 주어, should 동사 원형을 쓰는데요. should는 생략할 수 있어요. 하지만은 should not은 생략될 수가 없습니다.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? 두 번째 예문입니다. He suggested me not to meet Rory anymore. 자, 그는 나에게 not to meet Rory anymore. 더 이상 Rory를 만나지 마라. 투부정사 앞에 not 쓴 거 잘 보세요. 이렇게 그가 제안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주장, 요구, 명령, 제안, 추천, 권고하는 동사가 주절에 나오면은 대절 속에 should 동사 원형에서 should 생략할 수 있지만 should는 not이 쫓아올 경우 생략되지 않습니다. should는 생략되지만 should not은 생략되지 않는다. He suggested me that I should not meet Rory anymore. 이런 문장이 되는데 should not은 생략이 안 된다는 거죠. 여러분,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수고하셨습니다.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